안녕하십니까?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권 제26회차 선정회입니다. 우리 스님 저서 불교학개론 6권 126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절망도 희망도 자신 안에 있지만 절망도 희망도 자신이 키운다는 생각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어 산은 더욱 높고 짙은 어둠이 있어 빛은 더욱 밝듯이 우리네 삶도 힘든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값지고 고귀한 삶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2004년 3월 5일 청주에서 이선희 앞장. 3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추운 날씨입니다. 그동안도 스님께서는 안녕하시온지요. 어젯밤부터 내리는 눈이 어느새 20cm는 쌓인 듯 합니다. TV에서 제주도 유채꽃을 보고는 이젠 봄인가 했었는데 우리는 마음처럼 꽁꽁 얼어있는 겨울은 쉽게 떠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이 겨울엔 눈이 내리면 눈 쌓인 길을 치워야 하는 산간 지방의 군 부대에서 고생할 아이들의 불편함이 먼저 생각나곤 합니다. 스님, 스님께서 계신 산사에도 많이 쌓일 듯한데 한겨울보다도 더 많은 눈이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으니 폭설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토요 법회시마다 저희 불교통신 전문 대학생들은 스님께서 설해 주시는 시원스러운 교리 공부와 법문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온데 이곳의 스케줄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듯하여 이제는 체념 상태로 교재만 보고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스님, 어제는 8번째 교재를 받았습니다. 채점하신 7번째 레포트를 다시 보고는 늦었다고 덤벙댔던 흔적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반성을 하기도 했답니다. 워드 1급 필기 시험은 5월 13일인데도 중간중간 시험을 보게 되니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중급반에선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아 젊은 언니들을 쫓아가기가 쉽진 않더군요. 이젠 교육장에 갈 시간이 온데 눈이 쏟아지듯 내리니까 여전히 저희 불교 전문 대학생들과 재소자들의 교화로 늘 고생하시는 스님의 바쁘실 행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스님께서는 건강하옵시기를 기원드리며 졸필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스님께서 답글을 주셨습니다. 법은님께 때아닌 이른 봄의 폭설이 온 산야를 하얗게 물들였답니다. 60년 만의 폭설이라 하지만 사찰 주변의 민가에서는 이 동네가 생긴 이후 처음이라고도 한답니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매스컴 보도에는 농촌 곳곳의 축사가 무너지고 인삼 농장이나 공장들의 지붕은 물론 일반 민가들까지도 적지 않게 붕괴되었고 저희 사찰에서도 한쪽 지붕이 다소 내려앉는 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통사고들이 폭주하여 적지 않은 인명피해들이 속출되고 보니
그토록 아름답게만 느껴졌던 백설우 장관도 원망과 증오 대상이 되기도 했답니다. 같은 눈을 보더라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사람들은 아름답다는 생각들을 할게고 다소나마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할 게니 어찌 보면 세상에는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한답니다. 나에게는 옳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는 나쁜 것이 상대에게는 좋을 수도 있는 게니 감히 세상사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랍니다. 같은 비가 오더라도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는 지겹다고 할 게고 가뭄이 있는 지역에는 단비라고 할 게니 비는 그냥 인연따라 내릴 뿐이지만 지겹다고 하거나 단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분별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겁니다. 물은 골라서 흐르지 않고 구름은 일정한 방향 따라 떠가는 것은 아니며 자연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않을 게지만 이러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것인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룰을 범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은 물론 그러한 시비의 분별로 쟁론을 하고 세월을 보내는 무지함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랍니다. 오늘도 벌써 밥값도 못했는데 하루가 지나가는가 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맑은 마음 지니시기를 서길봉 합장 스님께서 답글을 주신 글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인연에 따라 늘 바뀌어간다고 합니다. 늘 여유하시고 평안하소서. 우리 불자님들 SIB 불교 교육방송 후원 ARS 060-700-2037 한번 눌러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드시기를 기원드리며 몸은 비록 조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권 제26회차 선정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